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지난 주말 개편 이후에 첫 공개 토론회를 갖고 연말 정산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 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파문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액 공제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종범 경제수석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느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할 적에 그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서 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아울러 환급분은 예정대로 2월에 받되 추가 납부분은 3월부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설과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큰 만큼 납부 시기를 늦추자는 겁니다. 청와대 개편 이후 신임 수석과 특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는 이례적으로 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가진 것은 물론 토론 내용도 공개하면서 소통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